Made for you. Made by BTS. 안녕하세요. 오늘의 MC RM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왠지 차분해지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. 바로 이 노트에 제 마음을 끄적이면서요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의 기획자 슈가 씨 나와주세요. 네, 슈가. 기타 피크 넥클리스 그리고 랩 노트 앤 카바 세트 기획한 슈가입니다. 와,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고급스러운데요? 네. 우선 오늘의 이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기타 피크 넥클리스는 말 그대로 기타 모양의 펜던트가 있는 이제 목걸이인데요. 제가 이제 기타 연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영감을 받아서 기획을 해봤고요. 또 두 가지 이제 모양이 달라요. 네, 한 가지는 이제 한국도 음각이구나. 네, 이제 색상이 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. 이게 또 은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 사용하실 때 그냥 차고 개조됩니다. 굉장히 예뻐요. 네, 이 체인까지 제가 되게 세심하게 사실 하트, 네. 별 이런 거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? 식상하죠. 피크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. 그리고 뭔가 되게 미션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목걸이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바이 BTS라고 제 자필로 된 서명이 서명이 들어왔습니다. 블랙 노트 커버 세트는 제가 실제로 공식 때 딱 요 노트만 알죠 무슨 노트인지. 네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 나플나플고 여기 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케이스 같은 제작을 하려고 제 이 취향을 딱 반영해서 검정색.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인조가죽 재질인데 이게 사피아로 인조가죽으로 제작을 하고 이런 스크래치랑 이런데 굉장히 강력하고요. 아니 노트북 같아요 진짜. 네,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랄까 저같이 되게 이게 손으로 쓰는 걸 뭔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팅을 가거나 회의를 가셔도 이제 이거 하나면 한 방에. 네. 혹시 차가운 도시 사람? 이런 느낌을 딱 낼 수 있는. 되게 이게 생각보다 저도 막 이게 제작을 할 때 이래저래 계속 욕심이 나가지고 옆에 이런 여러 가지 수납 카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납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여기 이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큰 공간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제게 되고 또 이 펜 또한 펜에 또 꽂혀있죠. 네. 또 보라색이 또 펜이 있어요. 플러스 원. 이야 커버를 사니 펜이 있네? 이야 펜까지. 펜 잃어버릴 걱정이 전혀 없죠. 그래, 전혀 없죠. 전혀 없죠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노트뿐만 아니라 이게 태블릿 PC. 아니 실제로 태블릿 약간 좀 케이스 느낌이 납니다. 태블릿 PC를 사고 싶지만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느낌.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좀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가사 쓸 때 보통 메모장으로 쓰다가 컴퓨터로 쓰다가 보면은 뭔가 그 맛이 없지 않습니까? 맛없죠. 이게 쓰고 찢으면 돼가지고 이 아날로그 서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 맛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맛이거든요. 아니 기타 피크 목걸이에 이 아날로그 케이스까지 들고 다니면 와 그럼 쟤는 위현인가? 좀 하네? 좀 아날로그 좀 할 줄 아는 사람인가? 뭐 이런 딱 슈가 씨가 기획했을 것 같은 상품이네요. 정말 맞습니다. 블랙에다가 기타 피크에다가 자 뭐 두 제품 다 모두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데요.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지 모델분 나와주세요. 어떡하냐? 기가 막힌데요. 혹시 실제 피크로 실제 피크로는 사용이 가능은 한데 혹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죠. Let's go. 급할 때 아 급하다 급해. 오 사실 전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. 야 잘 하네요. 야 피크로 사용 안 합니다. 일생이죠. 목걸이에 가는데 피크도 되네. 피크까지? 아 이거 저 피크다 피크면요. 피크다 피크. 아, 기타 전혀 못 치는 분들도 저 사람 기타 좀 치는가? 라는 이제 착각이 들만 기타 피크. 예, 피크. 저 사람은 뮤지션인가? 저희 지금 모델분이 또 지금 노트에다가 전화를 끄적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전 메이어 씨가 여기 나와 계신데 거의 지금 기타 피크에 오늘 또 뭐라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글귀 써준다 한번 소개해 주시나요 조금씩? 오늘 저녁 탕수육 오늘 저녁은 탕수육.